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 저도 긴팔을 입고 왔다가, 촬영에 너무 옛날에 막이 잠팔을 입고서나 이렇게 했더니 좀 보는 분들이 거북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반팔로 입었는데 지금, 좀 춥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게 딱 좋을 때, 돼지 껍데기에다 소주 한잔딱 털어 놓으면 정말 좋죠. 근데, 오늘 얘기할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하면 돼지 껍데기, 뭐, 닭발, 벌써 얘기하면서도 입안에 이렇게 침이 고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콜라겐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분이 지금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방송의 힘이죠. 저분자 PC 콜라겐, 막 요즘에 막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뭐, 없어서, 제가, 뭐, 아는 분은 알겠죠. 제가 30년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슈퍼푸드 이게 도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 볼수 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귀촌해서 약초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그 제품 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즘 그런 부분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PC 콜라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 회사에도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 다른 회사하고 병행해서 얼마나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뭘 사야 할까? 이런 부분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피시콜라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얼마 전에 막 TV에 그막 유명한 사람 나왔는데, 그 아내가 막 너무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분자 피시콜라겐 오늘 한번 영상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그 돼지 껍데기를 막 갈아가지고 막 파스처럼 이렇게 부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우리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저분자 PC 콜라겐도 사실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효능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피부 미용과 이게 면역력 부분, 그리고 뭐, 이제 감기가 이제 시작, 막 독감 때문에 막 요즘에 막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부분. 식품은 효능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아이러니입니다. 뭘 치료한다는 것은 의약품이죠. 거기다 이제 기능성 부분이 조금 결합된다면 건강 기능식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식품인데 일반 식품을 가지고서나 이게 효능이 있네 없네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 동물성 그 콜라겐은 분자라 저이 오늘 얘기할 부분에서 달톤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DA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동물성 콜라겐은 굉장히 분자량이 큽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막 이런 걸 과학적으로 막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원고를 만약에 봤다면은 원고를 보고 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면서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 기억이 뭐 산수, 수학 막 이런 거에는 막 우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좀 자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줘야지 막 여기서 막 필수 아미노산 막 DA 막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적으로 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속내를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거에 막 보톡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안마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해하기 쉽다면 2468 장으로 가가지고 20대에 100%가 있다면 40대에는 50%만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4, 6. 60대는 또 그거의 절반. 80대는 그거의 절반. 100세는 이제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이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거의 일직선에 있다고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먹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 그 속으로 이게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자 얘기를 하는 거에 정말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아, 저분자라 초저분자가 이제 요즘에 나오죠. 아, 300달톤. 300달톤까지 지금 뭐 나와 있는 300달톤 아래는 저도 아직 구경을 못 했습니다. 요거 뭐 머리카락 하나에 뭐 몇십만 분의 1 정도니까 뭐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겠죠. 이 동물성 콜라겐하고 이제 이 어류 콜라겐하고 이 차이가 한 40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돼지 껍데기, 막 닭발, 막 이런 것은 그냥 맛으로 먹은 겁니다. 사실 막 그게 막 그렇지, 아, 이만큼은 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런 부분은 저거 하고, 아, 콜라겐의 효능은, 아, 이게 피부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치아,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콜라겐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아,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하루에 1g에서 3g 정도 먹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의약품이겠죠? 아,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아, 동물성 그 콜라겐에서 그냥 어류 콜라겐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분자 PC 콜라겐으로 바뀐 것은 이제 5000달톤에서 이제 한 2000달톤 뭐 이하로 이렇게, 아, 달톤은 여기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고를 때, 뭐,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를 수 있죠.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2000달톤 이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간 것이 이제 요런 이제 캡슐형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한 300달톤입니다. 이게 한 번 더 5000달톤을 500달톤으로 이제 내리고 그걸 또 내려가지고 뭐 300달톤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게 피시콜라겐은 비린 맛이 있습니다. 어류는 냄새 안 나, 오죽하면 냄새 안 나는 콜라겐이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정도로 피시 콜라겐은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하는 분들 자체도 어류에 이렇게 좀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사실 뭐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담배만 피고 막 한참 있다가도 그냥 귀신같이 알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냄새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냄새가 저분자일수록 조금 냄새가 덜 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온 부분으로는 뭐 창고에는 이제 피시 콜라겐은 이제 거의 수입산이잖아요. 이제 수입해 올 때 막 이런 이제 막 이제 소품으로 와서 막 이런 푸대에다가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여기 한글 표시사항이 이 저분자 피시 콜라겐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냥 피시 콜라겐이고요. 요즘에 한글 표시사항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런 부분으로 밖에 있으니까 초저분자, 저분자 이런 부분에서 달톤 뭐 2000DA 이하, 뭐 500DA 이하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된 이제 한글 표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요게 콜라겐이 피시콜라겐이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아까 비린 맛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비타민C하고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또 막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여기서 설명하는 것 좀 저도 뭐 한계치가 있고 여기는 브로콜리나 이제 피망 뭐 이제 오렌지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시콜라겐을 그냥 물에 그냥 이걸 그냥
그냥 먹으려면 사실 저도 이제 비린맛이, 그래서 오늘 안 먹어볼 겁니다. 아, 저도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자꾸 이거 뭐 먹어. 근데 뭐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건 사실상 의미일 뿐이지, 사실 뭐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서 냄새 안 난다고 뭐, 아유, 자기가 먹어봤는데 아 이거 냄새 나던데 뭐 이렇게 해서 항의하는 사람들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아 비린맛이 나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먹어보질 않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피시콜라겐 한번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먹어봤는데 저 소분실에서 이제 아주머니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맛을 보여줬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좋기 때문에 브로콜리나 이제 피망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C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샐러드화해서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거 애들한테도 먹이고 싶은데 애들은 사실 뭐 먹일 필요 없습니다. 뭐 콜라겐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40대부터 40대 정도, 뭐, 한 30대 정도, 그러니까 뭐, 20대부터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20대 이후부터는 한번 드셔봐도 괜찮은데, 맛있게 먹으려면은, 레시피를, 이제, 좀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샐러드까지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뭐, 보여드리면은 좋겠지만은, 또 사실 그게 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샐러드 이렇게 딱 이거 뭐 그냥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다 보면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 달톤에 주의하자. 달톤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달톤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먹을 때, 아,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300달톤까지만 구경을 했다. 아, 연구가 좀더 개발이 된다면 그 이하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먹을 때는, 샐러드하고 같이 비타민 C하고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아, 지금, 피시콜라겐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제품으로 지금 만드는 이유가, 어떤 사람 조금만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온 가족이 막 함께, 아, 이 콜라겐 먹으니까 정말 좋다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용량 차이도 이제 다르게 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퍼백이나 통제품 이렇게 딱 만들고 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포장을 할 정도니까 다양한 시장에 상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을 안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요즘 뭐 가격 비교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요.